어제 후반부에 제가 그 알아진 것이 야, 내가 왜 갑자기 인천을 가고 싶어지고 그 술래가 본이 되어서 그 내 앞에 이끌고 있으니까 그 따라온 것이 야, 뒤에 알아지는데 인천 왜 해필 인천이냐 그게 딱 떠오르는 게 내가 표현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알아지는 거 알아지는 말씀이 아, 오, 인천 상륙작전을 내 안에서 실시하셨구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을 왔구나 그러면서 그 메가드상 군이 누구로 알아지냐면 딱 이영식 형제님이 메가드 장군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딱 돼버려요. 이게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아, 이 말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왔구나 이래 깊이 인식이 되었고 참 정이 켰나요? 아, 저 꺼야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참 오늘은 그 선악과가 가장 그 인류의 독이다. 이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 이런 우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녹뱀을 장대에 높이 인시하셔가지고 그것만 보게 하시고 그 오늘 또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이 그리스도 그 이 이 해독제를 오늘도 우리한테 먹이시는 그 이렇게 형제님을 높이 이렇게 찬양드리고 우리 인생의 본이 된 사람 그 이 사람을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모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처음으로 내가 알아진 것이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나는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딴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흙이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흙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 뱀이 이래 그 하는데 그 위에 흙을 덮고 있는 뱀이 꼼짝 못한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정말로 도대체 이해 못했던 말을 그 인천에 와서 또 듣게 내가 또 오늘 참 놀랍다.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이런 이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을 내한테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 흙이 왜 뱀이 제일 싫어하는지 그 확실하게 내가 알진 못해. 이 말씀을 새로 받아서 이 말씀을 더욱더 내가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끝없이 우리의 과제 같아요. 오늘 또 알았다 싶으면 또 몰라. 또 모르는데 다음에 또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고 오늘 또 정말로 크나큰 선물을 내가 받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형제님한테 너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대리자고 그 참 하나님의 그 본이 되신 그 영식 형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언니 아멘. 술래야 나와. 술래 나와. 아이고 나는 아이고 몸이 이렇게 다리도 시원찮고 큰일이야. 아이고 승무님이 아름다워요. 점점 아름다워져요.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교회 인천교회 대구교회 최순문입니다. 아멘. 전국교회. 다 불러서 전국교회. 참 오늘 그 영식 형제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씨 노뱀으로 노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